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이 기적을 바로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요. 그래서 몇천 명이 먹었냐면 3천 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고 났는데 제자들이 충만했겠어요? 안 충만했겠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 당연히 은혜에 충만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셔서 예수님이 빨리 흩어져서 가버리시려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몇 절이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급하게 3천 명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빨리 배를 타고 와라. 뭐 원래도 순종하는 제자들이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토달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얼른 갔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에?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어쨌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 타고 빨리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났는데 2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아무리 좋은 걸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 어려워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은혜는 은혜였던 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육지에서 너무나도 술이나 오랫동안 와버려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 가운데서 고생하게 됐다라고,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이 돼서야, 밤 사경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경이 언제냐면 12시부터 3시예요, 밤. 그러니까 새벽녘이 동트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조용할 때. 그때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낼 때 깜깜한 밤에 보내셨을까요? 제 생각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가 있을 때 아마 빨리 가라 라고 예수님 재촉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제자들이 밤에 노젓고 있는 걸 보면 완전히 깜깜한 밤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한 땅 위도 아니고 어디? 배 위에서. 그것도 풍랑이 일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금방 3,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분명히 두려워서 떨면서 배에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누가 시켜서 간 거죠, 지금? 예수님 배 타고 가라 해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 타고 가라고 하거나 어디로 가라고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허다못해 강이라도 만나면 땅으로 메꿔지든지, 가다가 사막만 있으면 강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보내시는 것처럼 보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한밤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 가운데 떠 있으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은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캐나다까지 왔어요. 저 캐나다 오기 싫었어요. 저는 요만큼도 내 마음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랑 얘기해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왔어요. 왔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인도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 아무 생각해봐도 그런 거야. 야,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인도를 잘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인도를 잘 모르나 보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있고 나 이렇게 해서 생고생을 시켜? 아무리 좀 내가 힘들고 어렸어도 한국에 있었던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요만큼도 캐나다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라 해놓고선 당신 어디 싹 빠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기서 아멘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고 어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장 캄캄한 밤,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됐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25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섭섭하죠? 올 것 길게 진짜 오시든지 폭풍이 좀 막 일어나, 그래 폭풍이 일어나서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칠흑 같을 때, 하루 종일 로 짓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쳤을 때 그제서야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왜 이렇게 오실까요? 내 생각에는 3시, 밤 3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돼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늦었다 빨리 가야지 이러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그 시간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제자들을 먼저 일찍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숨은 메시지를 품고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우린 우리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지금 당장 뭘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뭘 훈련시켜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글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훈을 시키기 위해서 그 밤에 어렵게 하시고 3시가 돼서야, 밤 새벽 3시나 돼서야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주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의심 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 이상한 분으로 생각돼요. 하나님 계획 없으신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온 세상 만들어 놓고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에 밥만 줘놓으면 탁탁탁탁 맞춰서 만든 사람이 창조자가 아무 손대지 않아도 가는 시계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싹 빠지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도록 잘 돌아가도록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심 받으면서 한 잠도 안 주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도 밤새벽 3시에도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떨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거기서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반은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아멘.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유령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간다고 해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을 때, 이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심을 봐도 그걸 보고 놀라고 주님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밤에 저기서 걸어오시는 주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 있도록 착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정말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보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좋은 분이에요. 내가 유령이야? 내가 유령이야? 이제 정신 차려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오는 거 많은 것도 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된 거 다 하시고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밖에 믿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훈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도록 어려운 시간이 있어야 될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폭풍을 만난 배 위에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셔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예요. 모두가 혼미해져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예요. 모두가 믿음이 얕고 작아서요. 다 시험 들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자빠지고 넘어질 때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이 밤 3시에 폭풍을 바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환난에 대해서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작은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린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는 이것보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겼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그때 일을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에 잘한 사람들,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신앙에 고백한 그 믿음의 그런 선배들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먼저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갔고 끝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해도 전혀 꺼리낌 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작은 것들이 올 때마다 준비되고 훈련되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진 믿음 때문에 끝에 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서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일 가운데서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한번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없지 않았어요? 진짜 있지 않았어요? 네? 그때 어려운 일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일 정말 힘들었던 일 근데 그때 이기고 난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숨 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때 같은 일 다시 덕치면 아마 그때처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옛날에 있었던 그 정도 일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 세울 것입니다. 그 믿음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 다음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폭풍 문제를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언제 오시지라는 것만 눈을 뜨고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폭풍 소리밖에 안 들리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서 언제나 깨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센스를 열어두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폭풍 가운데 힘들리고 휩싸이다가
주님이 말하는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만 연발하게 되고 끝내 못 일어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폭풍 가운데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배에 올라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사건을 한번 여기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하죠? 베드로가 손 들고 주님! 28절에 역시 베드로다운 얘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무섭잖아요. 아니, 그냥 바다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래나? 저도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폭풍 친단 말이에요. 캄캄한 밤인데. 어쨌든 예수님인 것 같은 음성을 들어서 평안을 얻었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폭풍 치는 바다를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이기고 싶습니다. 이 폭풍 치는 바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걸 넘어서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허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이거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이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시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기도도 필요하죠. 무섭고 두려운 거 말하는 거 당연해요. 그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제 조금 1차적인 기도고요. 그 기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폭풍 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연을 제압하는 주님 아니에요. 폭풍이 있던 상관없던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폭풍을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도 그것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폭풍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칠 때 마지막 날 고난받을 때 우리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나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 이제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겁먹어요. 왜 겁먹는지 모르겠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자기 생명을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려가는 데도 있어서도 하나도 떨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고 소원해야지 선포해야지 주님께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주님처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바라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네.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야. 걸어와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 너무 좋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발을 뗐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다가가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 앞에 열심히 걸어가서 주님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했으면 굉장히 멋있게 끝날 텐데 역시 육신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는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이거 갖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라고 안 쓰러질 것 같아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빠지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니까. 빠지면 나를 일으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대라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엉뚱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어쨌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대기 무서워서 당 못 잠글 수는 못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분명히 빠져. 그래서 나 이거 시작도 안 할래. 스타일북이잖아.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예? 제자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망신스럽겠어. 차라리 시작을 말아야지.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해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하고 빠지더라도, 예? 무리를 걸어본 사람하고 하나도 그것조차 생각 못해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수세자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꼭 시도하세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빠져도 괜찮아. 내가 얘기하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면 되지 뭐.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꼭 바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폭풍을 봐서는 안 되죠. 뭘 봐야겠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럼 갑자기 물이 막 올라오면서 여기도 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천둥번개가 꽝 쳤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만 봐야 된다고? 주님만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바라봐서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서 낙심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편안히 쉰다고 해서, 명안이 있다고 해서, 잠 2시간, 3시간 더 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탈출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아니요. 밤을 꼴딱 새고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차라리 주님 바라보고 쫙하면서 기도하고 목이 다시 오고 몸이 힘들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평안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이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쉰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벌어보고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요만큼도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겠어요? 바라보지 않고 설사 바라봐서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러 와서도, 심야 기도 와서도 스타일 구길까 봐 소리 안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소리 안 지르면 어디 집에 가서 지를 거예요? 캐나다는 소리 잘못 지르면 쉽게 이렇게 이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 제가 예전에 주일날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한 번에 기도가 탁 이루어져가지고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어렵다가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됐다가 또 안 될 것 같다. 이걸 몇 번 반복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이루었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 준비 딱 돼 있어요. 벌써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바이블 칼리지는 에스턴에서, 에스턴 칼리지라는 데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는 이제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한 120, 30명이 돼요. 사스케초안에 가면은 굉장히 펜타코스탈 계열의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학비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영어도 쉽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막 뜨겁게 불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도 그런 학교였어요. 굉장히 가족적인. 학생이랑 선생님이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엔 100명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다 자기 집에 있는 애들까지 와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끝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쪽 끝에서 그 아이들끼리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탁 테이블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먹다가 아이들이 저기서 노는 테이블이 갑자기 쿵 하고 테이블이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애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던 아버지 둘이서 갑자기 서양 사람인데 이제 다 180, 한 2, 3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트랙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한 6개를요, 저기서부터 뛰어오면서 점프를 하는 거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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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본 거죠. 오, 대단히 점프력들이 좋더라고요. 평소엔 넘어졌을 것 같은데 자기 아이 때문에 아버지 둘이서 뛰었어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저기 딱 갔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안 다치고 그냥 책상만 넘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시에 아이 자기 아이 하나씩 딱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전학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손이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가 오라고 했지만 언제 빠질지 몰라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도록 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즉시 손을 내서 그를 붙잡으면서 이르시면서 주님께서 코멘트 안 해주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 못하는 거요, 끝까지 부르짖지 못하는 거요, 딴 이유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폭풍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건 캄캄한 밤을 보니까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지하질 못하는 거야.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그래서 포기하고 남으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폭풍? 칠흑 같은 어둠. 그 후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죽으나 사나 뭘 바라봐야 돼? 우리 주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선택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막길 같은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답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세요.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으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갈등. 여러분,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거.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거 갖고 싸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질 때 갈등이 생겨요. 이거를 믿음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달려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뭐가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아멘. 바람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은? 나 사람 만들자고. 나 믿음에 체험시키자고 일어났던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내 믿음 만드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폭풍도, 이 캄캄한 밤도, 이 밤에 오신 예수님도 다 왜 있었다고요? 나 믿음 만들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인생에 있어서 세네 번만 하세요. 천국 못 갈 일이 없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위에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한두 개씩 있죠? 지금 있죠? 어, 그러면 잘 됐어요. 감히 말합니다. 잘 됐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잘했다 칭찬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폭풍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약속하고 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 더 심했으니까, 청년 때.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믿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앞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내가 빠져있는 이 바다 가운데, 지금 내게 진퇴양난으로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